근데 선비님은 과거 준비 왜 안 하십니까? 선비님만 초시에 똑 떨어지셨다고 단호가 그러던데. 내 꿈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지라. 전도 유망한 선비가 과거를 안 입으시면 앞으로 무얼 하시려고요? 그 지난한 과거는 잊고 싶소. 내겐 낭자와 함께할 내일이 더 중하다. 왜 항상 농으로 상황을 모면하십니까? 전 선비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 나도 마찬가지요. 그러는 낭자야말로 앞으로 무얼 하고 싶소? 오롯이 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. 죽은 듯 지내야 하는 송각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윤홍주. 제 이름으로요.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오, 홍준왕자. 구태여 숨으십니까? 벌써 더 봤는데. 아니, 가래떡이 맛나길래 나눠 먹으면 좋잖아.